맞아. 이 만병통치약이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게 꿀이 그냥 널려 있어 이모. 너꿀 있잖아. 너 가자 꿀 먹고 싶다. 꿀은 줄까 그러면? 지금. 먹구멍이 알알하네. 이게 진품이구만요. 진품 명품인가 예. 봐.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또 사랑하는 우리 고영옥 이모에게로 은정이가 달려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이모. 안녕하십니까. 고영옥입니다. 은정이가 또 찾아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저는 우리 이모 못 보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모 얼굴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네요. 이모. 어째 이렇게 얼굴에서 꿀이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야 제맛이죠. 뭔 소리요? 예. 예, 맞아요. 대한민국에 왔으면 얼굴에서도 꿀이 떨어지고 모든 삶에서 정말 꿀이 뚝뚝뚝 떨어져야 저희 탈북민들에게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바로 꿀입니다. 꿀. 이모, 내가 듣기로는 꿀 때문에 그렇게 또 인생이 달콤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맨날 꿀이 뚝뚝 떨어지게 살아요. 저기 북한에 있을 때도 네. 정말 꿀은 정말 귀하잖아. 아, 대박이지. 근데 난 여기 와서 있잖아. 마트에 가면 꿀. 진짜 뭐 가는 곳마다 없는 게 없더라고. 시장에 가도 꿀을 막 간지채로 놓고 그래. 팔고 그러잖아요. 뭐 어디 뭐 정말 뭐 저기 건강식품 파는 데도 가면은 꿀이 에이, 꿀단지 있고 에이. 저기 이제 풍계 이제 드문이 가거든. 인삼 사러 마트에 가도 뭐 정말 500g부터 1kg 뭐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자기네가 키워서 파는 사람들은 꿀 한 단지 꿀단지 하나가 2.4kg 돼. 꿀단지 꿀단지 그랬는데 너무나 있지. 놀란 것이 아니 저기는 정말 꿀을 진짜 보고 죽지 해도 없잖아. 시장에도 야, 진짜 이모. 진짜 가짜가 판을 치고 이모 설탕도 없어 못 먹는 우리 꿀이야 꿀 진짜 진짜 여기 오니까 뭐 설탕은 또 뭐 몸에 안 좋다고 난리치고 그렇죠. 근데 뭐 꿀은 정말 가는 곳마다 야. 발이 가는 곳마다 꿀꿀꿀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겠네. 나는 있잖아요 이모 야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옆집에 꿀을 쳤어요. 그랬구나. 꿀을 쳤는데 있지 얼마나 깍쟁인지 꿀 한 숟갈 먹어보라고 안 주더라 이모. 그렇게 뭐 일 있어서 부탁할 때는 언제고 그러다가 그 꿀 따는 날이 있어요. 꿀 뜨는 날 뜨는 날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해주면 있지 꿀 물을 타죠. 그 꿀 한 숟가락 먹이지. 그 난 꿀에 대한 한이 엄청 많거든요 이모. 진짜 그리고 아니, 북한에 꿀 치는 집은 완전 부자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세상에 내가 공연을 갔는데 강의를 했어요. 강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강의를 갔던 그 저를 초청해주신 분께서 꿀을 있잖아요. 이만한 거 한 2kg짜리 꿀단지를 하나 선물을 해주는데 잠이 안 오더라 이모. 진짜 너무 감지덕지해갖고. 그렇지 진짜 뭐 저기서는 나도 이제 꿀 치는 집이 뭐 별로 안 많지 않아. 그렇죠. 그래 했는데 뭐 조건도 그렇고 저기는 뭐 그냥 뭐 정말 집체적으로 행동하는 나라 돼가지고 그쵸. 개인이 내가 하고 뭐 싶어도 뭐 정말 시내에서는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정말 아주 내가 그 강원도 해양에 살 때 거기서도 한 2, 30리 올라가면은 몇 주택에 안 살거든. 근데 그런 깊은 산골에서 이제 그냥 자기네가 꿀을 치는 거. 토종을 기른다 하긴 하는데 뭐 한 번도 사 먹어는 못 봤어. 그냥 쟤네 말로는 그러더라고. 근데 뭐 저기는 가짜 꿀 진짜 꿀 하면서 그 염을 뭐 이제 거꾸로 막 이래 하면은 뭐 계란처럼 있지 뭐 훅 올라가고 이러면 그거 진짜라 이러 하거든.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거꾸로 놨다 바로 놨다 하면은 계란처럼 확 올라가면 그 진짜 꿀이라는 거예요. 그리 가짜 했어. 가짜 꿀은 뭐 그런 게 없대.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 성냥이 있잖아. 성냥. 그 성냥 꿀을 탁 묻혀서 그 성냥으로 탁 키면은 이제 그 꿀이 확 당기더라고. 그런 게 또 진짜라고 그렇게 또 이제 실험을 하더라. 있잖아요. 진짜냐 아니냐. 이게 북한은 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짜를 사면 안 되니까
꿀을 살리고 진짜나 가짜나 이렇게 실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진짜고 가짜고로 떠나서 뭐 꿀이 인기가 없어요. 왜 한국에서는? 에? 그래도 돼요? 그러게. 꿀이 인기가 없어요. 북한은 아주 꿀 한 병 있으면 가보거든요. 정말 진짜 귀한 거지. 정말 죽어가는 환자 집에 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모. 맞아. 그래 했는데 나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네. 아버지가 좀 그때 70년대까지는 초반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국가가 조금 좀 살 때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위궤양이 돼가지고 이제 네. 그 지도서를 떼주면 찹쌀 배급을 조금씩 타고 네. 그런 대우를 좀 받았었어. 네. 그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성진제강소 이제 불 앞에서 일하니까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4시간 경로동이란 게 있었거든. 이제 한 이제 여기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아픈 사람들만 오전에 4시간씩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공급이 좀 좋았어. 그래서 뭐 꿀을 이제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보약들. 그리고 그때 이제 꿀이라는 게 꿀만 주는 게 아니고 왕벌젓인지 이런 거 페니실린 같은 데 있잖아. 네. 그거는 좀 우유처럼 뽀얀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따로 주대. 네. 그다음에는 그 이후는 그게 다 없어졌어. 진짜요? 뭐. 꿀이 좋긴 좋았네요. 그다음에 또 언제 먹어봤어? 그리하고 그리하고는 꿀을 구경 못했던 것 같아. 그리하고 이제 애를 낳고 저기 우리는 또 네. 이제 애기 낳고 꿀을 먹잖아요. 저기는 그런데 여기는 아니대. 여기는 난 잘 모르겠는데. 산모들이 꿀 먹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꿀 안 먹이더라. 그 나는 저기서 이제 네. 낳고 꿀에다가 이제 계란을 이제 희석해서 먹으면 네. 이제 그 애가 나온 다음에 그 불순물이 빠지라고 그걸 먹으면 이제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하기 기하디 우리 아씨가 이제 해줘와서 그 이제 한 병을 사왔더라고. 그래서 그 애들도 못 주고 그냥 이제 애기 난 다음에 내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때요? 그때 몸을 이제 덮여주고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 우리 딸이 이제 애기를 낳지 않아. 우리 첫째고 둘째고 날 때 내가 다 가서 이제 그거 해줬는데 속으로는 나는 그냥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애기 낳고 꿀 안 먹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꿀 안 먹이고 뭘 뭐 호박즙을 주더라고. 진짜? 그래서 아 저기서는 이거 애 낳고 호박을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삶은 호박을 먹잖아. 그러면 이가 다 빠진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호박을 먹으면 이게 붓기가 싹 빠진다고. 그래서 저기하고 여기하고 그거 차이가 반대네. 지금 거꾸로 완전 딴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꿀은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이에요. 맞아. 이 만병통치약이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게 꿀이 그냥 널려 있어 이모. 어디 휴게소 가다가도 보면은 그냥 얼마 주고 사면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마이산 간다고 이제 한번 우리 아씨 친구랑 같이 부부끼리 이제 네 명이 가댔거든. 그 갔다가 이게 휴게소에 들렸는데 있지. 등산티 파는 매장에 이제 들어가서 조금 뭐 이것저것 보고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한쪽에서 또 꿀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이제 꿀도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는 뭐 많더라. 아유 꿀이 진짜 많아. 방꽃 꿀 뭐 아카시아 꿀 뭐 그다음에 이게 잡종. 잡꿀. 잡꿀. 잡종. 잡종. 말이 막 진짜 미쳐나가지를 않는다. 뭐 꿀 있잖아. 나 가져 꿀 먹고 싶다. 꿀은 줄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먹자. 그래 알았어. 우리 모네 진짜 부자예요. 꿀이 있어요 꿀. 와 진짜. 아 너무 좋은데? 아 이모 꿀 먹고 오늘 그냥 또 기운이 펄펄 나겠구만요. 그러게. 자, 야, 희한하지 이거는 또. 그러게. 하나 있어. 와, 숟가락 가지고 올게. 대박. 우리 갑자기 꿀 방송하다가 이게 뭔 날이래요? 와, 이거 보기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이모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그러게. 야, 여러분 먹어봐. 맛보실래요? 세상에. 우린 진짜 저기서 이런 거 구경을 뭐 하지? 요거예요, 요거? 피디님, 요거 클로즈업 잡아주세요. 이야, 이거 대박인데, 이모? 와, 진짜. 이야, 진짜. 아니, 이렇게 귀한 이 만병통치약이 왜 한국에서 인기가 없냐고요?
맛있다. 향이 진짜 좋다. 이거 그대로 있잖아, 요거 요거. 이거 북한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밀도? 꿀미지. 꿀미지를 막 바닥 닦고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맞다. 아니 진짜 기억이 났다. 학교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갖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사다가 그 학교 복도를 쫙쫙 구워놓고 걸레를 닦으면 반짝반짝반짝해지거든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 교실 바닥하고 복도 바닥에 판자지잖아. 네. 열판장.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꿀미지 가지고 닦았던 것 같아. 이거 한입 먹으면 한입 먹으면 예비예요? 알았어. 한입 더 드셔야 건강해요? 야 이거는 나 이거 우리 집까지 날아가겠는데요. 이렇게 꿀은 아무나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한국에서는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잖아. 골라가지고 아유 저 썩을 북한. 맛있다.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이거 막 진짜 멋있다하다. 아니다. 근데 꿀이 어쩜 이렇게 떡처럼 쫀득쫀득해 뭐? 여기는 또 꽃가루 향이 뿌려져 있네. 어 맞아. 어. 와. 근데 이모 이거 하나면 1년 먹겠다. 짜하다. 은정이는 뭘 먹어도 이렇게 잘 먹어서 큰일이에요. 복이요. 잘 먹는 것도. 그래서 이쁜 거요. 아 맛있어. 대박. 잘 먹었습니다. 저희만 먹어서 죄송해요. 목구멍이 알알하네. 이게 진품이구만요. 진품 명품인가 봐. 진품 명품. 어이구 또 이거 또 뭐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꿀이 있는데 꿀보다 비타민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꿀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모? 그러게. 그쵸? 우리 저기는 비타민은 모르고 그냥 뭐 꿀이 최고인 줄 알잖아. 어찌고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일까? 그러니까 이모 꿀 떨어지는 대한민국 참 좋구만요. 그러게 두 말하면 잔소리지. 정말 죽어가던 사람들 살린다고 저기서는 아주 꿀을 가지고. 나 갑자기 이모 나 갑자기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지금. 건강해져야지. 첫째도 둘째도 예. 건강이잖아. 꿀 한 병에 얼마 정도 했어요? 꿀 한 병에? 북한에 있을 때? 난 너무 비싸서 기억이 안 나 이모. 나도 안 사봐서 모르겠어. 안 사기는 못 사봤지. 오사카. 아 그때 한번 그게 2003년도인가 네. 그때 한번 이제 시골에서 팔러 왔었어. 네. 근데 그때는 마른 오징어를 주고 그냥 바꿨던 것 같아. 진짜요? 여기는 오징어를 하지만 저기는 낙지를 하잖아. 아들이 그때 이제 배 타고 하니까 먹으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는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한 반병 남았는데 그거를 먹어버렸어. 또 이제 한 몇 년이 지나서 오징어 철인데 8월 달인데 또 이제 꿀 장사가 왔어. 진짜요? 이게 꿀이 색깔이 아니고 하얀 게 뭘 넣고 제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짜구나. 응 가짜지. 그냥 이제 이게 숟가락을 뜨면은 찍찍찍 늘어나는데 요거는 완전히 부드럽더라고. 야, 짝퉁 잘 만드는구만요.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는지 모두.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파는 거야 시내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아들 좀 먹여야지. 밤에 나가서 일하고 낮에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적고 맞아요. 하니까 그런 그래도 좀 영양 보충하라고. 그래서 그때 세 통을 바꿨는데 뚜껑을 여니까 위에 있지 볼 죽은 거 이제 세 마리 정도 이제 진짜 위에다 이렇게 놓고 소리풀 소립싹 있잖아. 그거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딱딱해서 있잖아. 정말 상품같이 있게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그냥 뭐 진짜 가짜건 뭐 사람이 뭐 꿀이라 하니까 그냥 뭐 아들 생각해서 뭐 먹여야지 하고서 그냥 바꿨는데 그다음 후에 소문이 도는 거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앞쪽에 사람들이 북김책 쪽에 이제 한창 그 오징어 철이니까 와 자기네가 제조를 해가지고 만든다고 이제 판다고 소문 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산다면은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내가 좋아서 샀으니까 뭐. 그러니까 낙지랑 꿀을 바꿨거든요. 그래 그냥 뭐 값은 모르고 그냥 그때 뭐 계산을 해서 그냥 그걸로 이제 바꿨던 거 같아. 꿀은 진짜 돈 주고 안 사봐서. 그러니까요. 뭐 나는 뭐 살 형편이 못 됐으니까 못 샀는데 이모 얼마나 지금 운정이가 팔자가 좋아졌냐면요. 꿀 한 병 생기면 목질을 안 하고 몇 년이 집에 있어요 이모. 그래서 한 몇 달이 됐어. 그거 봐요.
선물도 많이 받아갖고 한 두세 병 있고 어떤 것만 먹지 않아가지고 몇 년째 구석에서 천대를 받고 있어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 타서 네. 너도 뜨거운 물에 타서 먹고 자면은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겨울에 이제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잠자리 눕기 전에 뜨거운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마시고 자면 잠이 잘 오는 것 같더라.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아씨는 또 열심히 사디래요. 난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네. 우리 아씨 그래도 내가 그래 아이고 어지럽도 좀 그만 떨어요. 이제 다니다 보면 꿀 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 팔아주느라고. 그런 데가 이제 한 개씩도 사온데 다 맛이 틀리더라고. 다 맛이 틀려. 네. 정말 꿀이라도 또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대. 네네. 참 좋습니다. 그러게 우리 언제 저기서 꾸리고 살아봤겠노. 꿀이 천대 받는. 예. 아유 여러분 참 팔자가 좋아져가지고요. 저기 북한에서 꿀 한 병만 있으면 가본데 그 집안에 진짜 가보라고 여길 정도로 진짜 귀한데요. 한국에 오니 선물도 받고 뭐 이리저리 꿀에 손댈 일도 없고요.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에 가나 마트에 가나 어디나 꿀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진열돼 있다는 게 사실 놀랐습니다. 진짜 저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여기는 뭐 그냥 뭐 현실로 현실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야, 정말 너무나 예. 감동이지. 정말 그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뭐 비교해봤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해서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저희가 탈북민으로서 두 체제를 경험해본 이상 열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모. 맞아. 진짜 나는 전에 와서 와, 이렇게 현실이 너무 틀리나. 예.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고 저 북한 땅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념 전쟁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방송을 하는 과정에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소소한 일상 한 구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비타민보다는 그래도 꿀이 좀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우, 꿀이 좋습니다. 그런 걸 또 떠나서 저희는 우리 이모와 저희 인생에서는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꿀이 뚝뚝뚝 떨어지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 마칩시다, 이모.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